백가TV의 백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힌TV의 혜림입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삼양라면을 먹어볼 거예요. 아, 삼양라면이요? 네. 삼양라면이 왜 삼양라면이죠? 면들이 3명, 그리고 라면이 있어요. 아, 그래서 삼양라면이구나. 네. 3개의 양이 있어서 삼양라면이래요. 이번에 삼양라면이 새롭게 출시됐대요. 60주년을 맞이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말식품. 프라이드. 프라이드. 맛있어요, 프라이드. 그리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상품 포장지도 나왔어요. 맞아요, 면도 이렇게 포장지만 더 부각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대로 와야죠. 그리고 네, 그리고 약간 기존보다 매운 게 살짝 높아졌대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이세요?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녹색 인증. 녹색 인증이에요. 소장지가 녹색 인증을 받아 친환경으로 만들었대요. KNTV 콩물이 나왔네요. 와, 맛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라면 한번 먹어볼까요? 이렇게 다 준비를 딱 해왔습니다. 오글 물이 끓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 가무조림이나 이런 거 좀 부드럽지만 이거를 넣을 거예요. 오나면 이런 걸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 구워지면 돼요.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대박. 햄버거도 맛있다니. 이제 한번 분말식후랑 스테이크 한번 넣어볼까요? 물 좀 끓이고 있으니까. 끓여서 스테이크. 오, 양 엄청 많아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서 아까 끓일 수 있어서 세팅을 해줄 거예요. 끓여서 얘가 살짝 넣어주세요. 다요? 네, 다 넣어주세요. 오, 양 엄청 많네요. 이렇게 이제 이 라면 넣어볼까요? 오, 양이 엄청나요. 엄청 크죠? 봐봐요. 혜림이 얼굴만 한데요? 아니야. 아빠 얼굴. 아빠 얼굴 더 크잖아. 아빠 얼굴 더 큰데.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퐁당. 어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요. 이만큼이요. 잠깐만요. 몇 번 보세요? 저가 종이로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진짜 늘려져요. 면이 쫄깃쫄깃해졌대요. 더 기름보다. 잘 이렇게. 와, 면발 봐요. 면발. 엄청 맛있겠죠? 저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많이 주던네요. 아빠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거 끌고. 이 정도만. 안 흘렸어요. 네. 와. 엄청나죠? 국물도 좀 넣고, 햄도 들어있죠, 햄. 햄 보이죠? 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어, 맛있어 보이죠? 자, 맛있어 보이죠? 많이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어때요? 엄청 날 겁니다. 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아, 저도 먹어볼래요. 생각보다 맵지가 않아요. 조금 매워졌다고 했는데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먹어볼래요? 먹어볼래요? 아, 나 더 없게 됐어요. 혜림TV도 먹습니다. 어때요, 혜림TV? 매워요. 조금 매워요? 그래도 먹으면 하죠? 혜림도 보다 조금 더 매워진 것 같아요, 이만큼. 어, 그래도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먹어야죠! 아빠가 될 거예요? 너무 맛있다. 여기에다가 주세요. 네? 대박이요. 이거 좀 먹을게요. 많이 드세요. 내가 다 먹어주세요. 우리 이제 아침 먹을 거예요. 네. 라면에 밥을 말아볼게요. 라면이 아니라 이제 밥이에요. 맞아요. 이제 라면에 밥을 말아서 먹어볼게요. 지금 앞에 라면 있어요. 오. 어, 내가 섞어볼래. 그래?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아빠가. 그러면은 라면에 밥을 말아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맛있어. 시즈, 맛있어 가야 맛있어요. 이렇게 해야죠. 아, 실수했네요. 너무 맛있어서 실수했어요. 강아지는 혓바닥으로 먹어요. 네, 그리고 왜? 와,
저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양 아니에요? 설명은 벌써 다 먹었어요. 엄청 맛있네요. 너무 달콤해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쪽 팀. 우리 다음에 또 먹어요. 해림TV 빠빠이.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빠빠이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버튼도요. 좋아요도요. 끝.